서울에 대해서 만 달러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검색을 지금 유튜브에서 해봤는데요. 이렇게 뭐 문장 많습니다. XRP 리플로 만 달러 설계되었다. XRP 세계 기축 통화 만 달러로 설계되었다. 뭐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플. 전부 다 이런 이야기죠. 뭐 이래서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XRP 리플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자, 정말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건 정말 대박이죠. 자,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기에 이런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XRP 리플을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1만 달러로 설계가 되었다. 뭐 이거의 음모론에 기축이 돼서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뭐 솔깃하죠. 솔깃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이 친구는 매일 리플 얘기만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리플 얼마나 오를까? 리플의 가치를 보면 알수 있다. 이분 방송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RP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 지금 뭐 몇백 원짜리가 500원, 600원, 700원, 800원짜리가 만 달러로 설계가 됐다 그러면 만 달러는 얼마입니까? 1300만 원이잖아요. 1300만 원.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붕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SEC가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음모가 여기에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나 10만 원만 베팅해도 1억이 되는 거야? 100만 원만 투자해도 이게 10억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100만 원 나누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만 원 나누기 뭐 600원이라고 치면 500원이라고 칩시다. 500원 인적이 있었으니까 2000주 곱하기 1300만 원 하면은 26억이네요. 야,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굉장히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리플의 음모론에 거기에 뒷받침되는 그 수많은 네트워크 환경, 뭐 이런 거, 이런 게다 음모론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XRP 리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제가 여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나요? 아까 전에 이 동영상을 그냥 방송이 뭐 일단 끝났으니까 음악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자, 정상적인 상장사의 대표라면 자, 대표라면 예를 들어서 대선의 테마주가 나옵니다. 대선의 테마주가 나와요. 대선의 테마주가 나와서 뭐 이재명 테마주, 그다음에 뭐 이명박 테마주, 자, 박근혜 테마주, 뭐 등등등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거 다 사기치고 앉아가지고 잘된 세력들이 헤쳐먹은 거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기에 일조를 한거 아닙니까? 유튜버에서.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쉽게 많이 접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이래가지고 만약에 막 1000%씩 맞췄어요. 그러면 A라는 개똥이 주식회사 사장의 오너가 대표가 우리는 대선 테마주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게 올바른 상장사 대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개똥인 주식이
테마주에 엮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우리는 대선 윤석열 후보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박근혜 후보하고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 문재인 후보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공시를 때려야 되는 게 올바른 회사의 상장사 대표의 오너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 이야기 틀리나요? 그런데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이야기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XRP 리플 1만 불 음모론에 설령 이런 일이 이게 사실이다라고 해도 과잉 투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투자 선택 이걸 위한 멘트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오너의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 틀립니까? 근데 브래드 갈랭 하우스가 단 한마디라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봤나요? 없습니다. XRP는 만 달러로 설계되었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등등등 크립토 벌금 내고 소송 합의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오너의 CEO라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라면 이 이야기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뉴스에서, 언론 플레이에서 브래드 갈랭 하우스가 자, 출연을 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니다. 단지 우리 XRP 리플은 전 세계의 금융망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블록체인 세상이 왔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왔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전 세계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다. 그렇지만 1만 달러의 음모론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안 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피눈물, 고열을 뽑아먹는 그 회사의 대표로 나는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 라고 단한 번이라도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오너의 대표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고 묵인하고 계속 코인을 팔아먹고 있어요. 심지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갖고 있는 지분마저도 팔아먹었습니다. 아니, 미쳤어요? 얘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서 만 달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뭐하러 500원에, 200원에, 300원에 뭐하러 팔아먹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또라이예요. 만 달러로 올라가는 거 알고 있는데 내 지분을 왜 팔어? 그렇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 틀리지 않았잖아요. 누구보다 만 달러로 올라갈 걸더잘 알고 있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내 지분을 왜 팔아먹냐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런가? 월급을 너무 적게 받았나?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음모론처럼 그렇게 됐으면 나도 좋죠. 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까지 팔아먹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리플에 대한 정체, 음모론에 어떻게 움직이고 리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너의 대표가 생활비가 모자라서, 용돈이 모자라서 팔았나? 물론 전량 팔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일부를 팔았든 어떻게 됐든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얘 월급이 얼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음모론에 미쳐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예, 물론 앞으로도 리플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음모론에 파묻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만 달러, 1300만 원을 고집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패가망신을 할 수가 있다. 올라갈 때마다 쫓아붙었다가 한순간에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염두에다가 두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리플을 파헤친다 2부 편 녹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거론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